안녕하세요. 365일 출근하는 남자 동기부여를 위한 방송 박스야입니다. 짜이네 죽겠어. 아침에 어제 그 사무실에다가 라이브 좀 해보려고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머리 아파. 그래. 컴퓨터가 사양이 안 좋아갖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자꾸 열심히 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냥 좋게 봐주시고요. 그냥 저는 하나의 그냥 추억 놀이라고 생각하니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이렇게 놀면서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오늘 이제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할아버지 지나가셔서 가시라고 제가 또 착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날씨가 예술이에요. 보세요. 날씨가 끝내줍니다. 오늘 핸드크림 발랐고요. 향수도 하나 뿌렸고. 핸드크림은 꼭 발라줘야 합니다. 꼭! 안 그러면 손 다 터요. 어제 우리 저기 라이브 오셔가지고 우리 파로님, 파로님 내일부터 출근하는 거 너무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 진짜 초심을 잃지 마시고 진짜 파이팅 하십시오. 정말 저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물론 결혼도 하셨고 또 이제 탑차까지 구매를 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는 걸 보니까 진짜 이제 마음을 독하게 잡수셨구나 생각을 제가 딱 독하게 마음 먹었다는 걸 제가 딱 느꼈습니다. 진짜 이제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롱런 해야 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우리 이 일은요, 배달일은 길게 봐야 돼요. 오늘 월요일인데 물량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180개씩 막 그냥 했더니 에너지가 막 넘쳐 흐르네. 와! 막 넘쳐 흘러, 이씨. 그리고 또 어제는 하루 운동도 안 했더니.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라이브 그거 하려고 이제 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딸 컴퓨터를 그래도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그래서 갖고 왔더니 라이브는 잘 안 되는데, 야, 씨. 롤은 진짜 완전히 그냥 예술이야. 어저께 막 저 그래갖고 3연승 했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잠을 못 잤습니다. 눈 땡땡 구운 거 보이시죠? 이거 막판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픽카드가 확실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딸 컴퓨터를 제가 쓰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그냥 누가 버리려고 하는 거 제가 갖고 온 건데, 그게 왜 그랬냐면 딸이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수업한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영상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좋은 걸 샀던 거를 제가 쓰던 걸 딸 방에다 설치를 해줬는데 이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가 기특하게 용돈 모아가지고 요번 거 아이폰을 샀어요. 그러나더니 컴퓨터를 아예 잡질 않아. 그래서 내가 살살 물어봤죠. 딸아, 아빠 컴퓨터 좀 쓰다가 다시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해. 쓰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얼마나 쓸 건데? 몇 달만 쓰고 줄게.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얼른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게임이 그냥 역시 내 실력 탓이 아니었어. 컴퓨터 탓이었어. 내기심 해갖고 죽었던 거였어.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내가 씨
아니 제가 이 큐가 너무 잘 맞는 거야 진짜. 제가 주 요새 큐 챔은 원래는 저는 이제 일라오이, 말파이트, 모르가나 세 개만 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것들 웬만한 거는 다 하는데 그래도 제일 손가락 빠르게 안 쓰고 재밌게 하는 게 이제 요새는 모르가나만 해요. 제가 그 속박 맞추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거기에 희열을 막 느껴요. 속박 딱 맞았을 때 애들이 2초 동안 아무것도 못할 때 진짜 그 상대방의 그 표정이 누군지 몰라도 막 보여. 답답해. 그 뒤지는 표정. 아, 근데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속박은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근데 속박을 이렇게 탁 맞춰야 되는데 맞추면 그냥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가까이 가면 때릴 수 있으니까 움직이지만 못하는 거지. 손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러면 뒤져요. 물몸이라. 그래서 어저께 진짜 재밌게 아주 또 그냥 신나게. 아, 그리고 제가 원래 그 사무실이 원래 있었는데요. 한 1년간을 사무실에 안 갔어요. 사업이 망하고 나서 솔직히 그 사무실을 가기가 싫더라고요. 사업이 망하고 나서. 제가 이제 1년 됐잖아요. 거의. 1년이 됐는데.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이 가기가 싫어지더라고. 그래서 1년 동안은 아예 안 가고 그 전에 1년은 그냥 뭐 가는 둥 마는 둥 막 그랬죠. 운동하러 잠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제 사무실에 사이클이 이제 로라를 설치를 해놔가지고 가긴 했었는데 어느 순간은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가기가 싫더라고. 그게 약간 정이 떨어졌다고나 할까? 장비들 보면 너무 짜증나고 막 그리고 이제 자전거 보면 타고 싶을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나의 욕구가 막 그런 걸 좀 줄이고 싶어서 아예 쳐다도 안 봤는데 1년 동안 이제 정진을 하면서 뭔가 마음을 새로 잡고 다시 이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슬슬 또 이제 사무실을 가게 되네요. 사무실을 가도 이제는 그 물건들을 봐도 이제 마음의 동요가 없고 아무렇지가 않아. 진짜 내가 했던 그것들이 새록새록 막 옛날 게 막 생각나면서 막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내가 옛날에 막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묻혀있으면 절대 발전이 없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듯이 똑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하고 뭘 했던 뭐 잘 나갔던 못 나갔던 내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게 내가 발목을 잡고 있거든.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느낌이.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막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기사들한테 이제 도급 일을 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택배 영업소 그 소장님하고 똑같은 거죠. 뭐 지금 우리 사장님하고. 그럼 기사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면서 기사들 일 힘든 거 백업 나가고 그냥 저는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는 거 거기서 팔아가지고 그냥 계속 물건 이렇게 하고 이제 일도 주고 저도 나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제 멈췄죠. 멈추고 그럼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 그런 프로그램들은 싹 다 지워버리고 이제 아예 이제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그런 걸 하면서부터 일이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진짜 모든 인생이 꼬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를 뭐 그래도 다행히 뭐 한 1년여 만에 그냥 깨달았으니까 그냥.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뭐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충분히 다시 뭐 일어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여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나 이런 의지는 불타오르면서 진짜 열심히 할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게 여태까지 믿고 살아왔고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뭐 에어컨이든 뭐 PC방이든 건강식품 판매든 뭐
진짜 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뭐 장사, 그런 액세서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뭐 많이 팔아봤습니다. 물건도 많이 팔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물건 파면서 이제 뭐 이런 물건을 팔고 일을 배우고 기술을 뭐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나이도 있고요. 이제는 뭐 쪽팔릴 게 뭐가 있어. 내 나이에 뭐 남들한테 뭐 부끄러워할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선택한 이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게 잘 맞아요. 또 잘 맞고 그냥 제 루틴, 제 패턴대로 항상 생활하는 게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로봇처럼 습관화돼 있습니다. 일하고 운동하고 그냥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자꾸 이렇게 뭐 놀러 가시는 거, 뭐 휴치는 거,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안 해주셔도 돼요. 사실 왜 그러냐면 진짜 한 3년? 그쵸? 아니죠.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큰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큰애가 태어나면서 2년 전까지, 그러니까 그 10년은 남들보다 정말 더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미치게 놀러 다니고 미치게 맨날 다녔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어떤 그 놀이에 대한 뭐 그런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어요. 진짜. 아 정말 많이, 그러니까 뭐 식구들끼리 같이 내 식구가 엄청 차 타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 캠핑도 엄청 오래 하고. 저희는 뭐 한번 가면은 진짜 뭐 일주일, 2주일씩 막 있다 오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로. 애들 그 뭐냐 체험학습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거 내고 뭐 학교 다니다가도 그냥 가고 막 그랬어요. 저희 와이프나 저나 그런 어떤 공부에 대한 그런 것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갖고 여행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큰 애가 여행을 끊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는 안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가족애가 저희는 뭐 다른 집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저희는 되게 좋습니다. 애들이 엄마랑도 엄청 친하고 저하고도 큰 무리 없이 잘 지내고 항상 대화하고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빡세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큰딸은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게 너무 고마워요. 항상 카톡 보내면 아빠 사랑해. 중학생 딸인데도 그렇게 이쁘게 말을 합니다. 아빠 힘들지? 오늘도 힘내 이러면서 카톡 보내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살갑게 뭐 안아주고 그러니까 뭐 뽀뽀해주고 그러진 않죠. 이제 크니까. 그래도 항상 마음은 저한테 쓰고 있다는 거를 제가 느껴요. 작은 딸은 아직 뭐 저랑 같이 항상 아직도 뭐 운동도 하고 잘 때도 옆에서 같이 자고 거실에서.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만의 어떤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단지 이제 걱정을 하는 건 그거죠. 제가 이제 365일 풀가동을 하니까 365일 1년 내내 지금 1년째 지금 진짜 코로나 때 빼고 진짜 거의 뭐 강제 휴무 당하는 거 뭐 그런 거 빼고 진짜 제가 제 의지로 쉰 적이 없으니까 쉬질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와이프나 뭐 아이들도 걱정을 하죠. 아빠 좀 쉬어라.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짜로 만약에 체력이 좀 딸리거나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뭐 정신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지 할만해요. 진짜 아직까지는 할만해. 크게 뭐 내가 큰 그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진짜 뭐 일이 막 뒤지게 힘들고 이거는 안 쉬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럼 당연히 쉬죠. 제가 뭐 로봇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린 즐겁게 파이팅 하면서 즐겁게 잘 가자고요. 천천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길게. 인생 길어요. 진짜 짧은 것 같은데도 내가 즐거우면 내 인생이 진짜로 지루하지 않고 재밌고 즐거운데 내가 지금 고달프다. 그 인생 겁나 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솔직히 전 지금 길어요. 와 길다. 이거 앞으로도 몇십 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라톤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해요. 마라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절대 빨리 뛰면 안 되거든요. 얘가 나보다 먼저 간다고 해서 걔를 따라간다? 그럼 그냥 끝이야. 걔는 걔 페이스, 나는 내 페이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냥 자기 페이스로 가자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상차하러 벌써 또 다 왔네. 자, 오늘도 열심히 상차해서 파이팅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이따 저녁에 끝나고 게임하러 가야지 사무실로. 운동도 해야 돼. 오늘은 하체 운동하는 날이야. 제대로 하자. 하충으로 뽀개버려야 돼. 찢어버려야지. 아, 시동 왜 끄는 거야?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좋아요, 구독, 피스!